사람의 지적 능력을 가진 로봇. 그것은 인간이 우주로 나가기 위한 최후의 조건이 되고 말았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지적 사고능력을 가진 로봇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과 대등한 로봇 제작이 신기루로 여겨질 무렵 세 명의 과학자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시스 앙크라는 이름의 결실. 그들은 이시스 앙크 시스템을 이용한 앙크 로봇을 제작하고 테스트 베드 장치로 모노 커뮤니티라는 거대한 도시를 태평양 한가운데 건설하게 된다. 이 거대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과 초인류 기업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들을 방해하려는 무리들도 있었다. 이름하여 블리딩 퀘스트. 모노 커뮤니티는 이들을 제약하기 위한 특수부대 밴디지 팀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로봇 건체스 시리즈가 있었다. 넘버 45 건체스. 서부지역 물류단지 발전소 지역으로 대규모 경찰 병력 이동이 목적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중 한 곳이 블리딩 피스트의 응신처로 밝혀졌습니다. 누나가 왔어. 그렇다면 총리에게 직접 현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총리님? 오늘 드디어 블리딩 피스트의 응신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제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 훈련님, 물쓸 틈 없는 후위 명령을 했기 때문에 NCPF 이재중대는 물론 흉수제로 진압부대 엔디지 팀도 급파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어, 필. 잠시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언제 발견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비밀리에! 이재중대 병력을 들이! 섬멸 작전을 기반했습니다. 가만, 내가 어떻게 공내는 법을 알지? 아무튼 이제야 다 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응? 지금 생방송 중인데 그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방송 중단! 꽤나 친절한 방송이네. 빅. 환영식은 준비됐지? 놈들이 우리의 기습 작전을 알아차렸다. 지금 즉시 공격하라!
콘센트! 우리의 화력으로는 입구를 확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 접수. 내가 직접 처리하지. 비열트! 놈들이 살았다. 지금 찾고 있어. 빠른 녀석들이야. 바로 쫓는다. 녀석들은? 놈들의 신경반응 패턴이 나타나질 않아. 녀석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탈출한 것 같은데. 아, 곧! 패턴 확인! 바로 근처야! 이곳에? 올드 건체스트.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 건체스트. 예. 당신 다음 모델이죠. 넘버 45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실종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라...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당신이... 이건 당신의 메모리 칩 아닌가요? 너라면, 같은 건체스트라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그건 함정이다! 아깐 미안했었지. 묶어야 할 박스가 너무 많았어. 아참, 이를 꺼냈네. 선물 보내준걸. 정말 위험한 선물이군. 증거고 목을 다 날아갔군. 다는 아니야. 올드건에서 받은 메모리 스틱. 그건 설마 그걸... 확인은 해봐야지.